우리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명절이라 길지 않게 명절 기념 조금 짧게 시간을 다 채울 것 같지 않아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 또 성경 읽는 데에 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떻게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돌보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겉으로만 읽지 않게 도와주시고 깊은 묵상 가운데 삶의 양식이요 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힘과 또 능력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에스더 이 앞에 첫 장에 나와 있는 전체에는 에스다, 에스라, 에스더, 그 다음 느헤미야 시대를 한 장으로 다 만든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만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 만든 거예요. 이게 컬러풀하게만 만들어가지고 심혈을 기울인 게 아니고 이 연대를 또 잘 조정을 해서 가장 고증되어 있는 그러한 연도로 집어넣은 거고요.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늘 에스더서가 다 끝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때 조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한 시간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 뒷부분을 갖다가 느헤미야 부분 뒷부분을 갖다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을 전체 설명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스더서를 하기 전에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요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부분 중에서요, 이 에스더서가 관련된 건 여기에서 쭉 올라와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486년 주전 486년에서 464년까지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메대 페르시아 왕국의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요 시절에 있어서 한 10년 동안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제가 전체 우리가 크게 얘기했을 때에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인데 그 중간에 에스더서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공존되는 부분이 있고 415년 정도까지의 내용을 느헤미야서가 기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표에 보면 이 앞부분에 있는 성경책을 기록해낸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 개관으로 들어갈게요. 자,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486년에서 464년을 통치를 하는데 실제 이분이 이제 483년 요때 아주 중요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483년에 무슨 일이 있죠? 그 표에 보면은 나와요. 그 표에 보면 483년에 왕비였던 원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478년 정도에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왕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3년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불임절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약 10년 동안 483년 폐위부터 그 다음에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 요거를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더서다 라고 하는 정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폐위되는 사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내용, 그 다음에 불임절에 관한 부분들. 여기에 이제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먼저 이제 에스더서가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의 시대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 성경 표현대로는 바사 왕국이죠. 통치자였던 이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아수에로라는 히브리 이름을 사용을 하지만 원래 이제 페르시아 이름은 크샤르시라는 이름이었고요. 요게 이제 이 페르시아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을 바꾼 게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영어도 요거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이다라고 얘기하면 아수에로 왕을 얘기한다는. 그래서 우리 일반 그냥 역사 저술한 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왕후가 에스더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 기원전 483년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이제 폐위가 되죠. 왜 폐위가 되는지는 제가 이따 성경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왕의 명령에 거절을 하는 일 때문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해서 왕비로 에스더가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하만이 다 히브리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그게 이제 불임절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 불임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까지 약 10년 동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서 읽을 때에 좀 독특한 신앙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스토리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는 이유는 역사적인 교훈을 찾게 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우리 보통 역사라고 얘기하면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는 말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요.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여기서 히스는 캐피탈 대문자니까 누구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해요. 뭐 은리스럽잖아요. 뭐 어찌되었든 그게 진짜든 가짜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어갈 때 그런 성경을 읽는 관점 중에 하나가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원사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더 많이 옛날 분들은 구속사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근데 구원사하고 구속사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김정선 기억나요? 구원사하고 구속사하고 차이? 네. 구원사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요 구속이라고 할 때는 똑같은 말인데 속자는 뭐냐면 이 속자 자체가 한자로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개패자인데 옛날에는 조개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불해줬다. redeem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느냐. 그러면 대가 지불 누가 딱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셨느냐 하는 것을 더 집중해가지고 설명할 때 구속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redemption이라고도 볼 수 있고 salvation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똑같지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떻게 대가 지불을 했느냐 하는 쪽으로 더 강조하는 게 구속사라는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 인도하다가 그랬더니 그때 이제 직분자들 성경 공부를 막 이렇게 인도했는데 어떤 분이 쫙 손을 들더니 저한테 그래요. 왜 자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잘 들어보니까
이분이 구속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속 그러면 체포한 거, arrest 하는 거 이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구속사라고 그러냐 그래 이제 잘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이제 뭐냐면 대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해석해 나가는 그런 관점이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요 에스더서나 이런 다른 구약의 역사서들 마찬가지고 세속사 속에서도 세속사라는 건 일반 세계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 세계 역사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반 세계 역사에도 주인이시고 그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 주권이라는 말이 뭐예요? 김선생, 절대적 주권이에요. 뭘 얘기하죠? 절대적 주권. 어떤 면을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절대적 주권이다. 하나님의 창조주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창조주, 주인.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쉽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써요. 근데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부분들이 절대 주권 뭐 이런 말이에요.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절대라는 말을 언제 붙이죠? 절대? 절대. 절대라는 거. 언제 붙여요? 절대적일 때. 절대적일 때. 그럼 어떤 거를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죠? Absolute. 하다 하는 거는 언제 영어권에서 어떻게 써요? Absolute도 뜻이 여러가지 여러가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얘기할 때 절대적이다 이렇게 뭐 진리의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만약에 이게 거짓이 없고 확실하면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그냥 거짓 그 false 오류가 요만큼도 없는 것을 얘기할 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죠. 또요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이 월등한 거. 그러니까 비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쓰죠. 비견할 수 없는 거. 이게 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은 진리 차원에서는 전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면 우리가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냐 상대냐 이 개념에서 볼 때는 요 절대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고 가장 높으시다. 하나님만이 진리다. 옛날에 저희 돌아가신 박사님하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진리에 관한 얘기들을 쭉 들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박사님 한마디로 진리를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건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름은 다르죠 전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하는 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 통찰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구원사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봐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요, 이거 없으면은 성경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나 또 우리 일상하고 상관없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나요, 극단적인 거. 끝과 끝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통해요. 사람들 가운데 뭐 정치 부려보면 보수가 있고 뭐 급진이 있잖아요. 급진, 라디컬한데.
아주 리버럴하게 갈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보수가 있고 뭐 중도감은 있고 뭐 이런데 실제로요 이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급진적인 사람들은요 양 끝에 있으면서 아주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통하는 게 있어요. 뭔가를 아주 절대화시키거나 이런 거. 그래서 옛날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끝과 끝은 통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그래요. 가만 보면요. 최근에 무슨 기사, 한국 정치면의 기사를 한번 볼 일이 있는데 왜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지금 정권을 아주 그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급진적인 그런 입장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자꾸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보수화되는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냐면 끝과 끝은 통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맥을 같이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학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계시죠. 아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인간 세상이 있어요. 인간 세상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확 들어오신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여기다가 법칙 뭐 자연 법칙 같은 거 법칙만 주고 하나님은 역사 안으로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세상과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안으로 안 들어오시고 법칙만을 주셨다 하는 이런 거 영어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데이즘이라고 그러죠. 데이즘이라는 말이 이신론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창조했대요. 천지 창조를. 근데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리얼리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법칙은 내던져놓고 하나님 더 이상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다 하면서 초월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초월하신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속으로 못 오신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이 트랜젠덴털 그 초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결국은 해석하는 게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초월자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초월하시기 때문에 인간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법칙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도 오시고 또한 오셨지만 세상에 물들어져 가지고 세상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창조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역사 안으로도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러나 초월에 계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딱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인성, 신성. 네, 인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신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 쉬워요. 인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은 100% 사람이에요. 또 신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으로만 봐도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봐도 안 돼요. 예수님 식사 안 하시니까 시장길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세요. 또 예수님 육신의 몸이 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슬픈 모습 보고 감정이 있으신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신 장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우리 찬송가에도 하잖아. 때로는 주님도 울기도 하셨네.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언제 울었죠? 예수님? 니고데모. 아니, 니고데모 아니라. 나사로한테 가가지고 우셨고, 또 한 번은요. 두 번 나와요. 또 한 번은. 그 예루살렘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고 우신 장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인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의 모습이 모두 나타난다고요. 이 두 규정이 역사를 바라보는 데도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안 계신 부분이었고 하나님 진리이시다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섭리. 섭리 영어로 뭐라 그러죠? The creator of providence. 프로비던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프로비던스. 예, 프로비던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조금 합쳐진 말인데 라틴 쪽에서 온 말이에요. 프로는 언제 잘 쓰는 말이냐면 어디 앞으로 이렇게 쓸 때 하는 거고요. V 하면은 생각나는 거 뭐 있겠어요? V 비전 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를 내다본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provide, provide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공급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섭리 그러면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이따 간자를 집어넣으면 쉬워요. 간섭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인생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되죠. 그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 즉 본책은 고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책은 본책에서 신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여기에 있죠. 그래서 간혹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세속 성자다. 이게 세속에 물든 성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세속에 살고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속에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세속 성자 이런 말도 종종 사용을 하더라고요. 에스더 4장 13절로 16절 말씀이요. 전체의 큰 주제예요. 큰 주제라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가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니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제일 이렇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에스더 하면 생각나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왕후의 위라는 것은 자리 위자죠. 자리 위. 자리 위치할 때 쓰는 한자로 위. 그래서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지금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지 누가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왜냐하면 당시의 왕후래도 왕에게 알현이라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죠. 왕의 얼굴을 이제 구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왕이 거절하고 화가 나면은 처단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보자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왕의 얼굴을 보겠다 하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신앙의 결단이죠. 근데 그 앞에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어차피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게 돼 있다
그런데 너의 손을 통해서 얻을 것인지 아니면 네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와 네 아비 집은 그러면 멸망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에게 지금 왜 이런 상황을 주셨지? 이 직분을 왜 주셨지?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한국에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까지 보내셨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지? 뭐 태어난 게 다 다르잖아요. 넉넉한데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조금 불편한데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다 그 상황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의 스토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로 또 사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적 결단이 요구되는 거죠. 언제나. 그거는 우리 개인개인마다 언제나 그 삶에 있어서 있어요.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담대한 신앙적 결단.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타협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의 선하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선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는 최종적인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의 고백, 사도의 증거, 사도의 결단,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는 예스라는 말이에요. 가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그 말이 맞습니다.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에고 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강조되어 있죠.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이 결국은 아멘하여 그거 정말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은 반드시 선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요한일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참된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한 98% 정도 요한의 글 안에는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의 사탄과 동일한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세상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런 표현들 나올 때에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사탄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런 말을 대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거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없어요. 어디에 있죠? 믿음, 믿음, 참된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안전사님, 로마서 몇 장까지 있어요? 12장. 16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가르침에 대한 정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이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실천에 관한 부분이에요. 바울의 글들은요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리에 대한 진술이 있으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언제나 그러면 그 교리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실천의 문제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2장의
처음 시작, 실천을 시작하는 처음 시작의 내용들, 뭐 1절 내용도 마찬가지고 2절이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좀 나와서 제가 2절부터 씁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이런 신앙 교리들을 다 가지고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변화를 받아서 분별해라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호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믿음 이 타협하는 믿음 되게 많아요. 우리 새벽에 요즘에 10가지 재앙 하지만 재앙 가운데 보면 바로가 그 다음에 타협적인 그런 재앙들을 하나씩 던지잖아요. 멀리 가서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아 그냥 애굽 땅에서 너 그럼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되니까 그러면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조금만 가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회유를 하잖아요. 이게 다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때에 이 교회에게 라오디게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역이 온천수가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요 물들이 뜨거운 물이 있고 그냥 일반 찬물이 있는데 적당히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게 뜨거우면은 온천수로 쓸 수도 있고 차가우면은 식수로 먹을 수가 있는데 섞여버리면 먹지도 못하고 온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적으로 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요. 어찌되었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대충 다닌다 이러면 믿음이라는 게 적당히 하다 보면은 적당히 망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단호한 믿음, 그냥 확고한 믿음, 그냥 믿음 생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저게 넘어지게 만드는 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나 뜻을 정확하게 세워야 됩니다. 옛날에 큰일을 하셨던 위인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뜻을 세우는 겁니다. 뜻을. 그래서 마음에 딱 뜻을 세워야 돼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가야 되겠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요. 요 마음부터 지금 딱 가져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가 에스더 4장 읽어봤지만은 금식하면서 뭐 했겠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그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금식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금식 가운데 나온 신앙의 결단이 담대합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는요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7장, 8장부터 10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표에 보면은 나타나지만 1장에서 2장까지는 무슨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1장에서 2장은요. 예. 왕비가 된 에스더가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개입하고 계신 그의 주권과 섭리를 보게 되고요. 둘째 3장부터 7장까지는 하만의 개교와 결국은 모르드개가 승리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한다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최종 승리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예, 3번 넘어가기 전에 네. 그 두 가지 좀 궁금해가지고 네. 뜻을 정하는 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정하는 것과 네, 목사님 위인들을 보면 다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위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뜻을 정해야 하나요? 네, 그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주면 이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아, 난 이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을 먼저 포커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의 의지를 자극하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게도 하세요. 그 옛날에 저희 이제 논문 지도해 주셨던 한상화 교수님 저한테 때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정이 생기는 일들이 하나님 치실 때도 많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이 뭔지 잘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저도 전화인같이 갈등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그러면 내 감정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내 욕심, 야망 이런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묵상을 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뜻이라는 게요, 성경의 큰 가르침 이 안에서 기도하면서 발견해 간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근데요, 만약에 내가 욕심으로 야망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몸부림 가운데 점점 알려주세요. 이거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열정과 마음을 사라지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뜻은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생각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요 차원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 네. 이거 또 다른 질문이 이제 제가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크게 그 구원사와 네. 세속사 네. 그리고 역사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원사의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네. 자, 제가 요거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제일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그렇죠? 우리 그냥 역사, 히스토리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역사는 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흘러가는 게 역사구나라고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역사에는 이제 독일 계통에 있는 학자들은 요거를 두 가지로 좀 나누죠. 히스토리라는 말하고 또 괴시테 이렇게 쓰죠. 괴시테라는 말하고 두 가지로 쓰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히스토리라는 건요 그냥 역사적 진술을 쭉 하는 거고요. 괴시테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요 2003년 1월 18일 장르는 뭐 하셨어요 이때요? 기억 못 하시죠? 못 하시고 뭐 했는지 알아요. 집사님 이날 뭐 중요한 날이에요? 집사님은요? 김정현 뭐 했어요? 중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안전장 뭐 했어요? 혜진성은 뭐 하셨어요? 대학교 다니고 근데 뭐 했는지 모르죠 이날이요? 결혼식 네. 주은주 씨 이날 뭐 했어요? 결혼했죠. 자, 이게 저희 가족에는 괴슈이테예요. 그렇지만 그냥 히스토리 중에 하나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거를 두 개를 역사로 나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이런 형태 말고 역사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어떤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를 정리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역사예요. 그러면 구원사나 세속사라는 것은 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구원사나 뭐 구속사 그냥 같이 쓸게요. 요런 거는 요거는 관점의 문제예요. 관점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역사를 바라볼 때 구원의 그런 관점에서 쭉 보고
구속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거죠. 그러면 세속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요거는 구원사와 조금 비교해서 쓰는 말로 사용을 한 거예요. 세속사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역사, 일반적인 우리의 삶, 요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해서 세속사라고 얘기한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그 위로 보면 히브리 민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다, 뭐 여기가 뭐 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들로 가지만 오늘날의 세속사에서는 뭐 유대인들이 세다 뭐 이렇게 뭐 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주도적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세속사의 지금 패권은 어디랑 어디예요?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는요. 중국, 러시아, 미국. 그쵸. 중국, 그 다음 미국,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 뭐 이렇게 가고 옛날 콜드 그런 에이지 시대, 그 냉전 시대 때는 미국과 소련 딱 그렇게 나뉘잖아요. 그 중심이 그거는 세속사예요. 근데 관점에서 구원사와 세속사는 구원사와 구속사는 언제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가지고 펼쳐지죠. 그런 차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들어왔대요. 네, 뭐 시간 이제 그 에스더 이제 사상 13절부터 16절 읽으면 이게 에스더한테는 이게 구원사의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세속사라고 보는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거니까 구원사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원래 세속사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갈지 배워보는 책인데 오히려 에스더는 이거를 구원사로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주권이라는 개념이 있다면 과연 구원사 밖에 세속사가 존재 가능한가? 오케이. 두 가지 다 빨리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요. 세속사와 구원사가 오버랩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나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거는 관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속사의 스토리를 일반 세속사의 스토리, 실제 인물이잖아요. 에스더도 실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도 실제 인물이고 하만, 모르드게 다 이 역사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점이 되는 게 세속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뭐 했다 이거에 중점이 그 아니에요. 왕의 기록으로. 근데 구원사의 입장에서는 아무 그 역사의 이름도 남을 만하지 않은 모르드게나 그 다음에 왕이었던 에스더가 더 중심으로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지만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답변 되셨어요? 뭐 조금 그 다음 질문이랑 같이 들어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 절대주권이 있다면 구원사 아닌 세속사가 가능한가요? 네. 절대주권이 있다면 큰 틀 안에서는 실제로 모든 게 다 구원사 이 안에 두들겨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왜 세속사라는 말을 굳이 사용을 하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좀 유치한 표현인데 에스더가 중요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중요해요? 어느 관점에서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에서 에스더가 훨씬 중요하게 부각이 되죠. 근데 세속사에서는 에스더보다는 아하수에로 왕이 더 왕의 기록들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일반 세속사의 기술에서는 그렇다고요. 근데 이런 세속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 외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벨론 왕들이 막 변하는 상황. 페르시아, 바벨론이 강성해고 있다가 페르시아가 저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게 될 거라고는 예상도 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이의 문제라고요. 이스라엘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주변의 작은 상황으로 있는 거고 큰 거대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자기 기록을 남긴 거고 구원사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더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서 네, 아니 뭐 좋은 질문은 좋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심지어는 세속사까지도.
북한까지도 또 그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저렇게 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달려가야 되겠죠. 각 장 1장부터 10장까지 네, 빨리 가겠습니다. 자, 아하수엘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와스디의 피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에스더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부터 한번 좀 가겠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디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때는 메대에는 메디아라는 나라고 페르시아, 그래서 두 나라가 합쳐져가지고 강성이 가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시절이 되면 이미 이제 뭐 페르시아가 다 패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가는 시절이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밌는 상황들이 나타나요. 이제 11절과 12절로 한번 가서 볼게요. 시작. 왕은 와스리를 통하여 왕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모든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 좋음이라.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한마디로 그냥 이 남자의 호세가 있는 거죠. 내 와이프 이만큼 이쁘고 너 하는 걸 갖다가 만방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는데 와스디가 별로 이렇게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언제나 이 안투국이 앞뒤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 해석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19절과 20절로 가볼게요. 시작. 왕이 만일 좋게 19절, 20절까지 한번 같이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지인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왕비 빨리 교체해라. 이거는 완전히 왕권에 대한 도전뿐만이 아니라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하반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작.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그 다음 이걸 시작.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와스디가 한 거요. 왕명만 거역한 게 아니고요. 요거 그냥 허용하면요. 이, 메대, 그 다음 바사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 말에 불순종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서 이걸 엄벌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확고하게 이 질서를 세워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 가운데서 왕으로 에스더가 간택이 되죠. 근데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뭐죠? 하사닷이라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 하사닷이 나타납니다.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이때가 언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데리고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힌 거죠. 그러니까 요 느부갓네살, 그럼 우리 이 표를 한번 가서 봅시다. 가서 보면은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요 포로 가는 부분들이 나타나지요. 그죠? 605년, 그 다음에 597년, 586년 요 상황들. 요 때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위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부터 562년까지로 이렇게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요 때 포로기였던 거예요. 요 때 모르드개도 잡혀갔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사다,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차에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그 간택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또 보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다. 이제 왕과 진짜로 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르드개의 삼촌 모르드개의 등장에 우연찮게 우리가 볼 때는 우연찮게인데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나타납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고 있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개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비로소 이제 모르드개가 전면에 나타나는, 실제 모르드개는 아무도 모를 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뭐 내세울 만한 성함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이렇게 나타나도록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하만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모르드개와 아주 그 뭐 정적 관계라고 얘기할 정치적인 적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개만 죽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죠. 3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함이 뭐냐면 유다법 자체가 관습이 반페르시아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꾸며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인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에 공경에 처한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의 대표자들의 죽으면 죽으리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나타나지요.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 가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상황들이 딱 있으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자기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거 얘기를 가만 들으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좋은 건데요. 하나님을 가만히 있으라고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죠.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아이고, 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제가 뭘 하겠어요. 그리고 내깔려둬요. 아, 저는 진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건 답답해요. 그러면 하나님 개입하시는가? 아니죠. 4장으로 와보세요. 4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술을 셀 수 없을 정도 많더라. 굵은 베옷은 언제 입어요? 상복이잖아요. 상복. 상이라는 건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상이에요. 근데 그 상복을 입고 재 누웠다. 그건 이제 자기 또 죽여달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회개와 참회와
자기 어, 그 어, 완전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음. 그래서 회개의 절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때에 모르드개가 도전도 하고 격려를 하죠.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애들을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또 결단을 내립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완전히 단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완전히 단식 기도죠.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적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5장으로 가면 왕에게 나가죠.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와달라 라고 에스더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초청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으로 오게 되면 모르드개에게 상이 내려지고 하만이 정죄를 받게 되죠.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말씀이 결국 하만이 모르드개와 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게 만방에 드러나게 됐지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를 하만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하면서 이때를 이제 그 기념하는 것이 이제 불임절이 되죠. 나중에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 4페이지로 좀 가가지고요. 불임절 제정과 기념 부분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 좀 할게요. 8장에 조서가 내려지죠. 조서 내용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도록 노력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다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조서가 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축제가 9장으로 나타나면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했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과 모든 말과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불임절이라는 게 아달월 이게 유대인 역입니다. 그 14일과 15일 그래서 두 날이에요. 두 날. 그래서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우리 2월달 3월달이 아달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에 얻어가지고 그날에 이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자기가 처형당하는 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불임절 되면 유대인들은 하만 이름 나오면 막 조롱 섞인 막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행사들을 좀 유대인들이 갔는데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불임절을 상당히 크게 이렇게 지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마지막에 보면 10장은 굉장히 짧은 장으로 돼 있어요. 뭐 가보시면 알지만 에스더 10장은 3절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능력에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얘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실제 이제 이런 마무리로 되면서 하나님이 세속 역사 가운데서도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죽지 않고 살리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느헤미야 하기 전에 전체 요 도표 조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시대의 것들은 정확하게 좀 다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절부터 해서 이제 귀환이 되고 나중에 이제 구약의 마무리 말라기서까지의 내용까지는 뒷부분 정리는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이 조금 빨리 가서 그러시겠지만 집에 가서 읽으시면 읽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다 개발적으로 봤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로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